달로라 부르시네 방탄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해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하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 사랑과 불길이야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원 사모하 주님 가신 길 가오니 아버지여 나의 십자가를 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 주님 사랑 전하리라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죄들 부귀관세도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두드려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포효의 벚꽃을 우리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합히는 구원한 생명의 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목욕 날마다 입으러 갔지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연륜 속에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말씀은 영이면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말씀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이들은 어떤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 지도자급에 속하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같이 잠자고 음식도 같이 먹고 똑같은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각자가 12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때 10명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러므로 우리 다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40년에 떠나왔던 저 애굽의 종살이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행동했던 40일 동안 같이 지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아낙 그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린 능히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두 얼굴이 나옵니다. 열 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말했고 우리는 다 죽는다 말했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말했을 때 너희가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교회는 다녔는데 헛수고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10명은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2명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원고를 들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 시간 저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율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긍정적인 걸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걸 자꾸 심으면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왜 안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늘 날마다 심는 그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대로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 부정적인 사람 얼굴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게 되면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옷을 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게 되면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씌운 자가 있습니다. 동시에 29절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침을 뱉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에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그 현장에만 있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몸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성전은 주님 몸이요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요 예수님을 먼저 돈 때문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 제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일조 하나 드린 거 갈등하고 그리고 교회 나왔지만 구원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정말 세상 것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정말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 시간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판단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장은 교회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부 다 판단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몸을 내가 전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권은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죄하십니까? 전부 내 기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 눈에 어떤 모순된 점이 보이거든 또 모란 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거나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이 사건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사정없이 채찍질합니다. 교회를 찢어대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상처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예수님 옷을 벗겨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옷을 벗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 한 사람이 교회를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들이 누가 다 하느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전부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가시를 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를 씌웠다는 것은 주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놀려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오늘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잠시 전에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얼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예수님을 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계 역사,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한 말이 두고두고 엄청난 무려 2000년 역사 속에 큰 비극을 가져왔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소개합니다. 먼저 24절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저 사람은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피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 우리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비참했던 유대의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70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7년이 지났습니다. 37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정예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10만 명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정언합니다. 10만 명을 이끌고 유대 민족에게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잔혹하게 했냐면 이제 막 출산을 앞둔 부녀들 배를 갈라버리고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상관없이 100만 명을 대량 학살을 시켰습니다.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히틀러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서실에서 학살했습니다. 시체들을 갈아가지고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AD 70년 이때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로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AD 다시 말해서 서기 1948년 4월 15일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 정식으로 독립이 되게 됩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가 없이 완전히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자 아니면 집시처럼 그렇게 사방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AD 312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AD 312년에 예수를 믿고 그가 로마 황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33년 예수님을 33세 때에 재판을 하고 난 그는 그로부터 3년 지난 AD 36년까지 10년 동안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년이 지났을 때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행방불명 됐는데 자살을 했다는 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정신병이 들어서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이러한 학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D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AD 392년 이 거대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정식 국교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약 350년 만에 예수님은 총 한 자로 칼 한 자로 안 서시고 그 거대한 로마를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만듭니다. 비로소 기독교 국가로 국교로 정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서 지금은 내가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안 믿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들 로마도 무너져버렸는데 내 가정 하나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량주의로 덮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장사꾼들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상을 둘러엎어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거기서 나가버리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돌과 돌로 쌓았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는다. 하나도 돌이 겹쳐지지 않고 다 돌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이 사실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역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왔을 때 한 소문이 삽시간에 누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면 예루살렘 성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10만 명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돌을 전부 다 들춰냈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예언은 37년이 지났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1.1획이라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그리고 54절 그리고 57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라. 억지로 말을 쓰고 있어요. 억지로. 누가? 구레네 시몬이. 이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해지는 전승에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으면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아야 하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 속에 살아가던 그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무슨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짐승이 아니면 도보로 걸어와야 됩니다. 지친 걸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한 관객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로마 군병이 계속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데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다가오더니 군중들 틈에서 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얼떨결에 붙잡혀서 나왔는데 억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말하면 강제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앉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지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습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는데, 그런데 내게 주신 십자가는 있는데 내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예요. 남편이라는 그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동에 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몸이 좋지 않을 때 그 십자가는 그 아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늘 무겁습니다. 두 개, 세 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는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이 직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을 때 억지로 지고 그런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한 번도 성경은 불평한 적이 없고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가면 반드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과 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아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훗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수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꼽는 이 사람은 단연 가장 첫 손꼽는 최고의 훌륭한 주의 종이었고 최고의 은사자요 최고의 설교가요 최고의 신학자며 성경학자인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분명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사실이 나타나는 이 루포에 대해서 학자들은 일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말하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설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루프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쳤더니 그 아내를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내 어머니라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만 해도 이 가정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루프는 베드로와 함께 주의 종이 되었다는 이러한 전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 집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그리고 무겁다고 말하지 말고 지고 가십시오. 때때로 내 자녀가 내게 지어진 예수님 십자가일 수가 있고 내 가정에 어떤 고통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왜 이 십자가를 내게 지워주셨습니까 할 때 내가 너에게 지어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실 때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와 있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지금 왜 지휘관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이 사람 바로 통솔권자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 했다가는 이 사람 파면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형 집행당할 수가 있습니다. 군복 벗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을 갖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지휘관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했다가는 이 사람은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의치 않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때때로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백보장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소신껏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십자가 시신이 내려왔을 때 아무도 겁이 나서 예수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져가라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거두어서 성경은 감동합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길래 나중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판 무덤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장의사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무덤을 팝니다. 이것은 재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 다시 말해서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 아리마대 요셉은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무덤을 내놓았다는 것은 곧 재산을 내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게 되면 공회원이 됩니다.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물질로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축복하세요. 네 번째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의 새벽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공동묘지를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에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주님을 잊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그걸 사무쳤습니다. 무덤가에 서서 거기는 동굴인데 굴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했다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알았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가르쳐주세요. 제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석은 시체라도 좋으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일곱 귀신 들렸던, 그리고 예수님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언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가 소망 가지고 갔나요? 아니에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여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구린의 시몬 되게 하시고 백부장 같은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 같은 믿음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해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